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그 이론 파트에서 제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게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던 그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거거든요. 자, A하고 B 업무 평가 점수입니다. 다음 중 A팀과 B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팀과 B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1번에 바로 볼게요. A팀 평균은 50점이다. 자, A팀 평균은 50점이다 라고 했을 때 물론 구하면 구하겠지만 안구해도 그냥 그럴 것 같죠. 그죠? A팀이든 B팀이든 지금 점수가 50점 다 중간에 되고 좌우 간격이 대칭이에요. 그죠? 다 50점을 좀 수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팀이든 B팀이든 평균이 50점이 될 것 같고, 자, 1번. 2번은요, B팀 표준 편차가 A팀보다 크다. 물론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 2번이 틀린 걸로 답. 로 끝날 텐데 문제가 만약에 B팀 표준편차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진짜 쉽게 그냥 2번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근데 과정에 대한 일 한번 해볼게요. B팀 갖고 구해보죠. B팀 갖고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표준편차를 구할 때 첫 번째로 구할 것은 평균부터 구합니다. 평균부터. 평균은 방금 우리 1번에서 좀 예상했어요. 50점이 평균이 둘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50. 평균을 구하고요. 두 번째로 구할 것은 평균과 각 데이터 간의 각각의 차이, 즉 편차를 나열합니다. 자, B팀은 첫 번째 데이터가 46점이에요. 그럼 평균 50점보다 얼만큼이 작죠? 4점 작죠? 마이너스 4. 편차 나열합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계속 50점 평균하고의 차이를 나열합니다. 그 다음 50은 차이가 없죠. 그 다음 플러스 1, 2, 3, 4까지 각각의 차이를 갖게 되네요. 50점하고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편차, 제곱, 합의 평균이라고 하는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이게 분산값의 정의예요.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자, 편차, 제곱의 합의, 제곱의 합의. 그래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할 때는 사실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4, 3, 2, 1로 적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돼버릴 거니까. 자, 편차, 제곱, 합의.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분산이에요. 자, 이것의 나누기 얼마일까요? 데이터가 지금 9개니까 나누기 9 해야만 편차, 제곱, 합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평균. 이걸 이제 구한다면, 지금은 여기서 구할 필요 없긴 하지만, 구한다면 6.67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B팀의 표준편차예요. 약 6.67 이렇게. 아, B팀의 분산이요, 분산. 분산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왔죠. 이렇게 암기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분산 값이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루트 분산 값이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B팀이 A팀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 A팀은 첫 번째 편차가 얼마로 시작을 할까요? A팀은 평균 50하고 첫 번째 그 별량 10 차이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곱하기 했을 때 16이면 위에는 1600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A팀이 B팀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답이 되겠고 과정으로 따지면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평균, 두 번째가 편차 나열, 세 번째가 편차 제곱 합의 평균이라는 분산을 구하는 것, 그리고 분산의 루트 씌운 것이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 4번도 해석만 잠깐 해볼까요? 자, 3번. B팀의 평균값은 A팀보다 팀원들의 평가 점수 대표하기에서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단 표준편차가 적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표준편차가 적은 경우. 그래서 그럼 편차값이 적어야만 표준편차가 적게 나오겠죠. 50점에 조금 더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 너무 분포가 퍼져 있지 않은가. 이걸 정도로 보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지금 B팀의 평균이 더 대표로 보기 적합하다. 표준편차값이 낮게 나왔을 때. 자, 4번. A팀과 B팀의 중앙값은 같다. 중앙값은 50점으로 평균값과도 같은 숫자가 나왔었죠. 그렇죠? 정답 2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수출이 문제 유형 중에서 연산기호를 갖고 유출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셨을 때 보통은 동그라미 기호는 많이 그 규칙을 찾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요거 마름모 기호는 많이들 좀 찾기 어렵게 느끼시는 편이거든요. 자, 일단 동그라미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기호. 2하고 3에 15가 나오고요. 4하고 3에 21 나옵니다. 그리고 3과 2에 10이 나옵니다. 일단 어떤 규칙이죠,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하고 뒤에 숫자를 한 번 더 곱한 값. 이렇게 아마 찾으신 문제를 찾으셨을 거예요. 두 개를 더하고, 그렇죠? 5가 되겠죠? 5에다가 3 한 번 더 곱해서. 두 개를 더하고 7에다가 뒤 숫자를 한번 곱해서. 이렇게 두 개 더하고 뒤 숫자 한번 곱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마름모는 어떤 규칙일까요? 그냥 뒷자리가 나오는가
아빠가도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게 유치를 얘기하면 아 뭐야 저런 것도 있나 보다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수혈출인은 정말로 별의별 게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아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말 사고의 범위를 넓혀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2하고 5에 5가 나왔죠. 지금 이 규칙은 뒤에 있는 것을 기호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만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값에 1의 자리를 적고 있는 규칙이에요. 여기를 적고 있는 규칙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5의 제곱을 한 거죠. 5의 제곱을 하면 25인데요. 거기서 1의 자리 적는 규칙. 4의 3제곱을 하면요 64인데요. 거기서 1의 자리 적는 규칙. 3의 4제곱은요 81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1을 적는 규칙 이런 식이에요. 뒤에 것을 앞에 것만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값에 1의 자리 적는 규칙. 너무 좀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 규칙을 찾게 된다고 하면 위에 있는 연산식에서는 괄호를 풀 이유는 없습니다. 괄호가 얼마가 나오든 마름모 뒤에 10이 있거든요. 그럼 10은 얼만큼을 제곱을 하더라도 당연히 끝자리는 얼마면 0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